지뢰 시스템 드림아이 그 페달 블랙박스 지금 2 나왔죠. 지난번에는 그 서른도 선생님하고 사모님 오셨을 때 아 페달 블랙박스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걸 그걸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선물했더니 사겠다고.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또 차가 또 회사에 다른 차도 있는데 아 그걸 사세요 그랬어요. 네, 그거는 지네 시스템에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전방이 QHD예요. 전방 화질이 무지정 좋죠. 제대로 된 페달 블랙박스는 일체형이어야 돼요. 일체형이라는 것은 모든 게 같이 움직여야 되죠. 지금 이게 역광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전방과 후방, 그리고 발, 이렇게 찍는 거죠. 3채널. 3채널이면서, 발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주죠? 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광 맞네. 이쪽에 해가 이쪽에 있네. 요거는 완이었고요. 지금 역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나요? 뒤가 더 바늘이 파랗잖아요. 앞쪽은 허옇고요. 해가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앞쪽에. 이게 역광이죠. 요거 2는 요거보다 전방 영상이 더 선명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전방의 메타값이라고 그러죠. 시간 딱 요거 후방 세 개가 딱 일치하죠. 그리고 오디오를 켜놓으면 요거 따로 봐도 요거 따로 봐도 요거 따로 봐도 전부 다 급발진 상황에 나타나 왜라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치되죠. 전방 후방만 있고 블랙박스 하나 별도 꽂아 놓으면은 요게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정확히 블랙박스가 안 맞아요. 요거 전화도요 초 단위는 좀 틀리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초 틀려요. 그러니까 요 숫자랑 내가 별도로 하나 끼워둔 페달 블랙박스는 초가 틀립니다. 그럼 인정 안 해줘요. 물론 거기서 오디오가 똑같이 나오면은 봐라 오디오 똑같잖아 할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해서 맞췄다고 그럴 수도 모르잖아요. 이 별도로 여기만 갖다 끼우는 거는 그건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 더 필요한 거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에 창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지나가잖아요. 요 공간 요런 거 요거 지나갈 때 여기 찍혀야 됩니다. 요 옆에 게 지금 저기 보면은 노란 차요. 노란 차 지나가잖아요. 노란 차는 아니면 이 건물이 이 옆에 창문에 찍혀야 돼요. 이게 찍히면은 좀 안쪽까지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 입으신 분들은. 그럼 남자분들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좀 나온다. 조금 나온다, 여기. 여기 나오네요. 창문으로. 이렇게. 여기 지나는 여기까지 딱 찍히면은 진짜 100% 꼼짝 말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급발진 사고, 나는 분명히 급발진이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법원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 페달 블랙박스뿐입니다. 요거, 지뢰 시스템의 정전무예요. 스마트하고, 경제, 특히 자동차 관련된 이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뢰 시스템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요. 자체 연구소 갖고 있고, 지뢰 시스템에서 몇 군데 OEM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죠. 어디 다 지뢰 시스템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드니까 기술력이 높아지는 거죠. 요렇게 요거까지 있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급발진 사고 나면 소송해 주시나요? 변호사 선임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대요. 그게 아마 어떤 그 페달 블랙박스, 만약에 사고 나면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주겠다. 뭐 이런 블랙박스가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문철 변호사가 추천하는 이 블랙박스도 만약에 사고 나면 소송해 주시나요? 변호사 선임해 주나요? 그런다 그래. 해준다 그래. 이거 달고, 전방, 후방, 그 다음에 페달, 그러면서 오디오 켜져 있고, 옆에까지고 다 보이고. 옆에까지 보여야 그게 완벽하거든요? 옆에까지 안 보이면 오디오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페달 블랙박스, 제일은 여기까지 다 보이는 거. 그 다음에는 오디오에서 이거 3채널. 제가 이건 왜 만들었냐. 이렇게 해야 법원에서 꼼짝 말하거든요. 요것만 하나 잡기만 해. 내가 해줄게. 다른 변호사도 아니고, 급발진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데이터가 많은, 내한 변호사, 내가 우리 사무실 해줄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짜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뢰에서 돈대.
변호사 선임비로 지네서 돈 내고 소송은 내가 해줄게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앞으로 그렇게 저기 저 지네 시스템에 홈페이지 써도 되네? 써. 괜찮아. 이거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죠. 예. 근데 무조건 이기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겨야죠. 이 페달 블레바스 달고 계시다. 만약에 급발진 사고, 급발진 증거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해도 이겨요. 누가 해도 이기지만 제가 만든 걸로 제가 이기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네, 사고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고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말고 국산 자동차 말고 수입 자동차에서 예, 우리 거 말고 수입 자동차에서 제발 걸려라. 미국 거든 독일 거든 뭐 일본 거든 딱 한 놈만 걸려라. 이거 한 놈만 잡으면 돼요. 예. 아 그리고요. 요거 특허 받았어요. 요걸로요. 요걸로. 요거.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걸로 우리 정전부가 특허 받았어요. 이 어디에 설치하느냐 위치가 중요하죠. 여기 스쳐가는 풍경. 요게 여기 당기는. 그런데 어떤 건 요게 하나도 안 당겨요. 허였습니다. HDR 기능이 없으면은 여기가 낮에는 허옇고요. 밤에는 시커멓습니다. 요건 지금 옆에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난간 다 보이잖아요. 여기 난간. 이런 게 난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함부로 못 만들어요. 네, 특허 받은 거기 때문에 특허증 제10-2599912 발명의 명칭 차량의 급발진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다채널 블랙박스 시스템 특허권자 진해 시스템 발명자 정용훈 예, 제가 얘기한 거를 특허청이 얘기하니까 이게 특허를 주더래요. 예. 이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외국에서도 연락이 온대요. 아까 정전무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연락 오고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네, 급발진 관련돼서는 외국에서도 네,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만 잡으면 딱 네, 한 건 딱 제대로 잡고 그것도 미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일본 거 딱 하나 잡아갖고 전 세계에다 봐라! 이게 급발진이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야!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한문철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다. 저 페달 블록박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다. 그럼 급발진 원인을 찾자. 이거 급발진 하나 잡히면요, 저게 저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소송한다 그러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으니까요. 급발진,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운 나쁘면은 바로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50분에 JTBC 한블리에서 서른도 선생님 그 사모님의 급발진 사고 아주 생생한 영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영상이 있는데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예, 수입차도 비싼 차. 2억 원도 넘는 차.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하던가. 왜 중앙선 넘어갔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좌회전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우회전 골목길로 들어갈 거예요. 아, 서른도 선생님 사모님께서 운전하시고요. 서른도 선생님 조수석에 타고 계시고요. 아들은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오디오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저 택시 뒤를 따라서 우회전할 겁니다. 저 택시도 나중에 등장하게 돼요. 천천히 우회전하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 두 남녀 가죠. 여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친 다음에 차가 멈춰요. 저기 좀 이따 저 아주머니 한 분 오시는데 여기 있어요. 차가 멈춥니다. 내가 멈춘 거 아니에요. 저절로 멈췄어요. 예,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 갖고 왜 이거 갖고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저 오토바이가 하나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오토바이 지나가니까 차가 부앙! 막 사고로 피하려. 어떻게? 아까 택시 저기 있다. 저 택시를 꽝 들이박. 와. 예.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고. 오디오는 없지만 주변 사람이 전부 다 꽝 소리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요거는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앞에 두 남녀 걸어가죠? 두 남녀 걸어갈 때는 근데 이때는 괜찮아요. 차가 그냥 가요. 그리고 두 남녀가 옆으로 비킵니다. 이때 차가 안 멈춰요. 지나가고 두 남녀
두 남녀가 차가 오니까 옆으로 비켜요. 그 다음에 저기 사람이 오니까 이때 차가 꿀럭 하면서 멈춰요. 저절로 멈춘 거예요.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이. 그러니까 아들이 뒤에서, 어? 엄마 왜 차가 왜 멈춰? 어, 이 차는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저절로 멈춰. 어, 차 비싸니까 좋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때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아까 그 사람이 걸을 때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옆으로 온 것 같은데 그때 멈춰. 이때는 안 멈춰요. 오토바이 바로 앞에 오는 데는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냥 갑니다. 예. 근데 이때부터, 으앙! 이쪽은 내려서, 이러는데. 근데 요 택시가 저 앞에 있어. 택시가 있으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왜 안 멈춰? 아니, 택시가 그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악셀을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안 멈춰요. 에어백도 안 터졌대요. 저 사고에. 와, 저 정도 에어백이 안 터지면 말이 돼요? 그리고 또 CCTV가 두 개 있는데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들었다 나왔다. 결국은 다 밟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선 AEB가 저게 왜 그때 작동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작동 안 됐지? 왜 저 정도인데 에어백이 안 터지지? 저렇게 근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저 정도. 세 번째,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었다 나왔다. 요 세 가지.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의 잘못이라고. 예, 답이 없어요.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님, 박병일 병장님 모두 다 저랑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발진에서 제일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은 저 말고 두 분이 바로 김필수 교수님, 박병일 병장님이시죠. 데이터는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객관적인 자료들. 예. 연구는 김필수 교수님이 많이 하셨고요. 기능적으로는 우리 박병일 병장님께서 아주 이제 객관적으로 잘 접근하시고요. 우리 셋 다. 이거는 운전자 잘못 아니다. CCTV는 지금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JTBC 한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죠. 오디오가 없는 게 안타까움인데요. 이 오디오 꼭 켜두세요. 빌트인은 또 오디오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디오가 있으면 자동차에서 불리한가 봐요, 아마. 뭐 요즘 거는 오디오 된다고도 하는데요. 오디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른도 선생님께서 그리고 사모님은 진짜 억울합니다.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요. 소송해 주세요, 변호사님. 아, 근데 아직까지는 소송에서 이기가 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증거 많은데. 아, 판사가 그때 브레이크 밟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 그럼 제가 이 순간에 이걸 꺼내서 이걸 찍었어야 되나요? 아유, 그 시간에 그걸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이잖아요. 예, 그러나 판사가 그 당시 나는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라. 그게 없으면은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아, 독일 자동차 중에 하나, 세 글자로 된 거, 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급발진 인정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안 하네요. 원래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길어졌나? 아예 특집 하자고. 지금 이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까 점심 먹던 얘기 하다가. 저기 온다. 여기, 달린다. 여기. 엄청. 다시요. 저 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 다른 차들이 시속 한 8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몇 배 발, 한 200km 넘어 보이죠? 예. 그리고 저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던 저 차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 차가 85 정도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옆에서 보세요. 옆에 갓길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차가 나올 텐데요. 근데 비상등 켜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일 겁니다. 자, 비상등 켜면서 엄청 빨리 달려요. 예, 이 차가 80 넘으니까 저거는 한 200 넘습니다. 두 배, 세 배 정도 빨리 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에서요.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램프 구간이었어요. 램프 구간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오른쪽을 못 꺾잖아요. 못 꺾고, 예, 지금 여기 빠졌네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쪽으로 꺾지를 못하고요. 오른쪽으로 꺾으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못 꺾고 그냥 여기로 빠진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차의 목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더 좀 안타까운데요. 자, 갑니다. 자, 지금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못 꺾는 거예요. 이 사건. 1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가 그냥 한마디로 차버립니다. 판사는요, 아주 쉬워요. 예. 제조물책임법에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뭘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근데 차가 미친 듯이 나갔다. 이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1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네, 521194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다 기각한다. 예, 바로 기각이에요, 기각.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머님, 아버님께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소송했어요. 근데, 급발진 아니다. 급발진 아니라는 게 급발진의 증거가 부족하다. 재판은 증거를 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자동차의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 딱 이거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밟았어? 브레이크 밟은 거, 그 순간에 브레이크 밟고 어디 찍어놨어? 판사는 이거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1심에 졌습니다. 유족들이 항소했어요. 항소심. 돌아가신 분들의 사위가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사위께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직접 나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동차 회사 측은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이에요. 인정됐어요. 급발진 인정됐어요. 항소심에서는. 근거는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장소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인 300m 이전의 장소로부터 20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하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자동차도 그렇게 안 달리더라. 그렇게 고속 중에 계속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비상등 켜고 가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중에 큰 굉음이 왕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사건 자동차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는 80대 100 정도로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고 전에 뭐 과속으로 딱지 떼거나 과태료 낸 것도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으로 맑은 날이었다. 조수석에 남편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는 만 66세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자동차 회사 측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핸들을 틀지 않았다라고 한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서 액셀레이터를 계속 밟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운전자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상등이 깜빡깜빡한 차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춰서 비정상적으로 고속으로 달렸다는 거 빼놓고는 그렇다면은 운전자가 비정상적이다? 아, 위험하니까 갓길로 달린 거 아니냐? 위험하니까 비상등 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고속에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건 속도 너무 되게 못 꺾지 않느냐. 그래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 차량의 그 엔진에 결함이 있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딱딱해지면 안 눌려지면은요 눌려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브레이크 등이 안 돌았다는 것만으로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고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의 결함이다. 급발진 인정한 대한민국 유일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판결이 선고됐느냐? 이 판결이 선고된 게 오래됐어요. 2020년 8월 10일입니다. 3년 4개월이 됐어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 안 해. 대법원이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제가 이 항소심 판결에서 급발진 인정받으신 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송도 같이 했습니다. 예, KBS 경남, 예. 거기서 이거 특집으로 1시간 방송했어요. 1시간 할 때 저는 창원까지 못 내려가고, 저하고는 이쪽으로 이제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쪽 전문가들, 그 다음에 그 인정받은 그 사이, 그 변호사님, 저, 이렇게, 팬들이 한 4~5분?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 연결하고 생방송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대법원에서 저걸 인정하면은, 급발진 인정하면 진짜 난리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가 부족한데 없는데 근데 항소심에서는 저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99% 판사들은 페달 밟은 거 보여달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는 글로벌 엄청 큰 자동차에서예요.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예. 상대가 아무리 큰 어떤 회사라더라도 여기에 딱 걸리면 예, 여기. 자, 발, 발. 예. 나중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또 양발 운전이라고 그래요. 두 발로 했다고 그래요. 발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 이제 브레이크 딱 가고 있는 브레이크로 가는지 페달로 가는지 보여주잖아요. 오늘 밤에 8시 50분부터 JTBC 한불리 서른도 선생님의 급발진 아직까지는 의심사고입니다. 서른도 선생님께서는 변호사님, 지더라도 소송하겠습니다. 지더라도. 근데 지더라도 소송하면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왕창 물어줘야 돼요. 얼마 청구해야 될까요? 기왕 소송하는 거니까. 아, 5억 청구할까요? 10억 청구할까요? 5억 청구해서 지면은 그러면 1,34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상대편 변호사 비용. 10억 원 청구해서 지면은 1,590만 원 물어줘야 돼요. 제가 서른도 선생님한테 예, 소송에서 한번질 때마다 한 1,500만 원, 1,000만 원에 1,500만 원. 2억 원 청구하면 1,000만 원이고요. 10억 원 청구해서 지면 1,590이에요. 아이, 기왕 하는 거고 1,590. 기왕 뭐 어차피 예, 상징적으로 10억 원 청구해서 지면은 1,590만 원을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항소심도 또 지면 그럼 3,000만 원. 대법원까지 지면은 그럼 인지대까지 하면 5,000만 원이 넘어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하시겠대요. 다만 제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 국과수에 그 차가 들어가 있는데 국과수에서 뭐 어차피 국과수에서는 못 밝혀요. 국과수 결과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저 강릉에서 우리 할머니가 손자 태우고 가다가 자풍 날른 거예요. 도현군 사건. 그 사건도 지금 민사 진행 중에 있는가 그것도 좀 보고 어차피 우리 3년 이내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또그 사이에 또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급발진 사고가 또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죠. 지금은 그 사모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받고 계세요. 그 상담 받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 오늘 밤 8시 50분에 JTBC 한불리에서 방송합니다.